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Right now. 너부터 바뀌십시오. 그게 유권주의입니다. 유권주의. 집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라고 하지 마시고, 저는 국민의식과 주인의식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주의고, 그 정도의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을 강력한 리더가 비전을 제시해서 동력 있고 에너지 있게 끄집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저는 강력한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. 국민에게 너무 많은 권리만을 주는 것도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.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물어볼 거 없어. 대한민국 수출국이야. 무조건 신고리 원전 해. 뭔 여론조사냐. 착수해. (웃음) 10월 14일 발전소 투표 전 일주일 전에 내가 예언한 거야.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해야 된다. 내가 친환경론자인데 왜 핵발전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냐. 전 세계에 우리가 핵발전소를 건설해 주는데 그걸 한번 건설해 주면 그 나라가 우리하고 계속 유대관계가 돼야 안 돼요. 그 핵발전소는 그 사람들이 가동을 못 해. 우리나라라고 하면 껍뻑해요.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개 나라가 핵발전소 만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랭킹이야.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200 몇십 개 나라에 영향력이 있어 없어요? 있어요. 그래 그거 안 해버리면 우리나라 영향력이 있어 없어? 없어요. 없어져요. 뭐 한 걸 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아직 멀었어. 알겠죠? 네. 그래서 지금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야. 환경론자들한테 자빠져버리고 이쪽에 가면 또 이쪽에 기업에 자빠져버리고 저 가면 또 정치인들한테 또 저 자빠지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자빠지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. 안 그래요? 나는 대통령 되면 여론조사 할까 안 할까? 여론조사는 내 사전에 없습니다. 국민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. 그러나 국민은 목마르기 때문에 당장 뭘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당장 친환경 그러면 좋아가지고 아이 원자력 발전소 없애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. 그런데 나는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든 말든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야. 맞습니까? 자견타부 내 책에 무궁화에 보면 나와.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거야. 그게 진짜 대통령이에요. 맞아 맞아요. 그런데 여론조사만 해가지고 하는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쭉 다 그런 대통령이야. 여론조사. 국민의 여론은 당장에 매여 있는데 그러면 나라는 나중에 망해버려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을 끌고 가야 돼. 배가 침몰할 때 이 배가 태풍이 막 불 때 이 배가 침몰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? 침몰하려고 그러겠죠. 그죠? 그러면 여기에서 선원들이 여기하고 여기 탄 사람이 3천 명이 있다. 그러면 이거 투표로 선장을 뽑으면 될까 안 될까? 안 돼요. 그냥 그 배 뒤집어져요. 여기서 투표 국민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배를 요리 옮길까 조리 옮길까 하면 될까? 아니 이거 투표가 항로 정하면 됩니까? 안 돼요. 전문가가 태풍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. 태풍이 오는 방향을 딱 보고 담배를 피면서 마더로서 선장은 말 한마디 안 해요. 그 태풍을 응시하고 있어요. 딱 보고 근데 선원들은 야 이번에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타서 야 저 배를 탈 걸 괜히 이거 한국 배 이거 탔다가 죽는 거 아니야. 저 선장적으로 뭐 저렇게 뭐 돌부처인가 말도 한마디 없이 저렇게 배는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선장이 꼼짝을 안 해요.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? 선장이 수십 년 배를 타면서 태풍을 수천 개를 거친 선장이야. 그러면 그 선장은 직감 영감이 있어. 그래 안 그래요? 그럴 때 선장이 동의하면 돼 안 돼? 선장이
야 이거 내 배를 어디로 몰아갈지 모르겠으니까 여론조사 좀 하자. 그러면 그 배는 뒤집어지는 거야. 맞아 안 맞아요? 맞아요.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냐고. 대통령은 국민들보다 한 사람의 천재가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. 아니 국민들한테 투표해가지고 전기를 개발했습니까? 에디슨이? 그래 안 그래요? 단 한 명의 천재가 전 세계 불을 켠 거야. 맞아 맞아요.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는 시대는 버려야 돼. 그저 대통령은 세상을 훤히 아는 자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은 한치 앞을 몰라. 그걸 끌고 가야 돼. 내가 4년 전에 2014년에 삼성이 위험하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? 그랬어요. 이건희가 일주일 만에 쓰러진다 그래서 안 그랬어? 그랬어요. 5일 만에 졸도해버렸어. 그게 이건희의 마지막이야. 어떻게 내 입에서 이건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노? 그게 여러분들은 조타수 자격이 없는 거야. 그걸 국민들한테 이건희가 언제 살까 하고 여론조사 해볼까?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는 사람 없어요. 절대 없어요.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?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야 될 방향을 정해? 그래 안 그래?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딱 원자력 발전소는 신고리 원전 해야 된다. 각 국민 앞에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환경론자들이 내 안 찍어주겠지. 할 수 없는 거야. 알겠습니까? 네.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절대 안 되네. 그 나라는 망해요. 맞아. 맞아 맞아요. 그래서 목표가 비전이 딱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. 청와대 가서 야 그 여론 좀 들어봐. 어? 야 저 안기부 여론조사 좀 해봐. 저 뭐 해봐. 이런 사람은 대통령 그만둬야 돼. 아니 신고리 원전을 여론조사하라고 그러면 어떡해? 청와대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물어볼 거 없어. 대한민국 수출국이야. 무조건 신고리 원전 해. 대통령이 민의를 가장하면 돼 안 돼? 마치 민의를 들어보는 것 마냥 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됐으면 어떡할 거야? 100만 명의 실업자는 어떡할 거고, 우리나라가 원전으로 세계에다가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원전 계약하러 다니면 다른 계약도 잘 돼 안 돼? 한국은 원전 기술이 세계 다섯 개 안에서 랭킹이야. 그럼 한국의 자동차도 우리가 사야 되겠어. 한국의 다른 제품도 수출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? 그런 게 연관이 돼 있는 거야. 그런 게 이번에 뭐 누구 건설하는 그것도 우리한테 좀 줘. 왜? 우리는 에너지 부문의 세계적인 나라야. 맞아 맞아. 너희 원전도 우리가 만들어줬어. 그러니 너희 지금 도로공사 그것도 우리한테 줘.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? 이거 하나로 우리가 해외에서 얻어오는 이익이 엄청나겠어 안 하겠어? 이걸 대통령이 내다보고 국민들한테 뭔 여론조사냐 착수해. 반대하는 놈들은 2,000명이든 3,000명이든 몽땅 저기 몽고로 보내. 그냥 사막 없애는데.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면서 가르치는 거야.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그 정책도 국민한테 물어보라. 이거는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야. 그러면 뭐하러 대통령을 뽑아? 맨날 조사해가 여론조사해가지고 하지. 그래 안 그래요? 그 비싼 선거비용 주고 그 비싼 돈 주고 대통령을 왜 뽑아? 그냥 여론조사 기간만 헌법재판소 전 하나 만들어놔. 거기다 뭐든지 정책할 거면 거기다 집어넣어. 여론조사해. 그러면 그대로 가면 한 20년 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. 알겠습니까? 대한민국은 뛰어난 천재 한 명이 살리는 거예요. 뛰어난 대통령, 뛰어난 대통령 한 사람이 깨달으면 이 선장은
마더로서 파이프 입에 물고 선글라스 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바다를 망원경으로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. 그러면 선원들이 지 죽은 듯이 있지 않겠어, 그죠? 우리 선장이 태풍을 어떻게 이기나 보자. 근데 선장이 겁을 내기 시작하면 선원들부터 도망가기 시작해요. 배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. 선장이 선원들 모여. 야, 야, 50명 모였어. 야, 이 배가 지금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아? 이러면 그건 끝난 나라. 그거 끝난 배야. 맞아, 맞아요. 선장은 초지일관 선원들한테 힘 빠진 모습 보이면 돼, 안 보여? 절대 그런 어리석은 선장은 안 되는 거야.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는 선장이 있어서 없었어요. 이번에 신고리 원전 투표한 거는 국가적인 마치냐. 알겠습니까? 마치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 마냥.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. 자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려버려! 그거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야. 지도자는 옹고질이 있어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한번 옳다면 5천만 명이 반대해도 밀고 나가는 거야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하게.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